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들어오셨네요. 처음부터. 아, 이 채팅창이 가려져 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하고 그거를 닫아버리는 바람에 못 열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는 다음에 도전하기로. 다음에 다시. 제가 진짜 그때는 자동차 디자이너를 데려다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조명 디자인 할 건데요. 그 예시, 에고. 그 예시 혹시 보셨나요? 잠시만요. 제가 카페에 잠깐 확인 좀 해드릴게요. 예, 오늘 그 디자인을 하려는 거는 요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번 요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네,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시작부터 다들 계셔가지고 네, 기분이 좋네요. 자,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표에서 이런 패턴을 그렸어요. 네, 이런 패턴을 지난번처럼 어쨌든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이제 모듈이 될수 있는 그 폴라워 레이로 돌릴 수 있을 애를 하나를 익스트루드 하고, 걔를 트림 또는 블린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네. 지금 여기를 제가 이렇게 다 뜯어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라서 블린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블린은 안 되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블린이 안 돼서 트림으로 그 잘라놓고 이제 이 뚫린 면은 요렇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조인으로 그냥 솔리드가 되도록,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데이터는, 지금, 이 모델링 한 거는, 네, 얘랑 이제 비슷한 형태이고요. 이제 요 끝부분만 이렇게 좀 더, 라인을 잘 잡았으면 아마 이거 비슷한 형태가 됐을 거고, 네, 얘는, 제가 이제, 이거를, 출력을 하려고 키슬라이서에 넣었더니, 시간이 30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조명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출력하는 거가 좀 그렇기도 하고, 저희, 엉클벅스, 아빠 사슴님, 아빠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요, 이제 외곽 패턴만 가지고, 서페이스를, 요렇게 만든 다음에, 서페이스 옵셋, 서페이스를 줘서 두께 준 다음에요. 요걸 출력을 해봤어요. 근데, 출력 도중에, 아빠님이, 그, 배 감싸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겼나요? 이게, 지금 이거는 되게, 그래도 괜찮게 생겼는데, 출력을 하다 보니까 좀 사과 그거 싸는 거배 싸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네. 혹시 이미지 좀 지금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그네 사진 찍어서 저한테 아니면 카페에 그냥 올릴까요? 뭐 실패한 건데. 일단 사이즈는 좀 작게 해가지고 테스트로 뽑아봤기 때문에 150 사이즈인데 뭐 그냥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는데 네 어쨌든 한번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자, 얘는 가려 놓겠습니다. 자, 원을 클릭을 하고요. 네. 0점에서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저희 가진 장비로, 네, 200짜리 장비로 출력을 할 거니까, 일단, 적당하게 나오려면, 200을 꽉 채우는 것보다는, 네, 180 정도? 예, 네,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할게요. 그러니까, 90 입력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네, 90이면 맞을 거예요. 치수로. 네, 180이죠. 지름이 180이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 폴리곤, 을 클릭해서 지금 사이드가 24라고 돼 있거든요. 네, 사이드 24 해놓고 역시 클릭하고 얘도 여기에 기준에 맞춰 놓을게요. 원을 안 그리고 그냥 폴리곤을 먼저 그렸으면 될 일인데, 네, 괜히 그렸네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옵셋을 했어요. 옵셋을 하는데 10씩 그러니까 10mm씩 옵셋을 안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 옵셋을 이렇게 안쪽으로 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따라서 라인을 그렸는데 라인을 예, 여기 보면 커브 인터폴레이트 커브로 클릭을 하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클릭,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아 헷갈려. 여기, 아 스냅이 스마트 트랙을 좀 끄고 할게요. 스마트 트랙 끄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 자, 잘 확인을 해야겠죠. 여긴가? 네,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끝. 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기 안쪽까지 그릴 거 그랬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그려놓고 지난번처럼 플라워 레이를 했어요. 오늘 되게 빨리 끝나겠는데? 저기 클릭하고 넘버를 24가 그 폴리곤 24였으니까 24 하고 엔터. 그리고 360도를 돌리겠다는 뜻이니까 엔터.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서 이제 핑크색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한번 엔터하면 이제 다 그렸는데 사실 제가 디자인을 이제 이 모양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도 하나의 모듈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이것만 갖고 패턴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도 예쁠 것 같긴 해요. 뭐 배 감싸는 모양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패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반대편으로 미러 버튼 눌러서 여기 클릭하고 네, 기준을 가운데로 잡고 한 번 더 했죠.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다시 플라워 레이를 한 번 더 명령을 주고 가운데 버튼 클릭하고 뭐 이제 아까 입력된 값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번엔 이제 엔터 또 엔터 그러면 네, 이런 모양이 네,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뭐 무리 없으시죠? 네. 혹시 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좀 그러면 중간중간 질문해 하셔도 돼요. 네. 채팅창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방송이 좀 지루하죠. 어제 방송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웃어. 대꾸도 안 하고. 혼자 방송하는 거 정말 힘들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 겹쳐지는 부분을 잡았고요. 센터점을, 저 이거를 쉽게 이렇게 센터점을 잡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센터점을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예, 그려서, 예, 요걸 갖고서, Alt 누르고, 예, 요렇게 움직여요. 예. 그럼 이제 요 모양이 나오겠죠. 제가 이제 요거를 다시 전체 다 선택하고, 이제 트림 버튼, 예, 눌러주고, 예, 이제, 한번더 클릭하고, 아이고, 아이고. 전체 다 선택, 트림 버튼, 그 다음에 이제 자르는 거죠. 네,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 정리하면 이런 패턴이 하나가, 네,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선이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중간에 여기가 그,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한 묶음,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다 조인을 할 건데, 지금은 이게 길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스플릿으로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자르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렇게 잡고, 네, 요것만 잡아야겠네. Shift 누르시고 선택하시면 추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스플릿 버튼 누르고, 이제 기준이 될 자를 애들, 네, 요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애초부터, 잠깐만. 여기다 그냥 가운데 선을 하나 그으면 되는 일을, 예, 어렵게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하고, 다 선택하고, 네, 컨트롤 키로 얘는 빼주고, 그 다음에 스플릿 버튼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얘를 얘가 잘라주는 거죠. 엔터. 그러면, 네, 다 나눠졌죠? 그리고 얘는 지워버리고요. 제가 지금 한 거, 대충 아시겠죠? 이거, 이 라인을 자른 거예요. 예, 요렇게. 스플릿하고, 이, 트림하고는, 네, 좀, 순서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림은 먼저 선택하고, 엔터 눌러서, 나머지를 잘라버리면 되는데, 얘는, 먼저, 내가 자를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커팅할 라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 선택하시고, 조인, 네, 조인, 네, 조인. 아, 뭔가 이런 거를 좀 쉽게 하려고 글래스호퍼 그거를 연습, 공부하고 있는데. 참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옵셋. 자, 옵셋을 하는데 이쪽 안쪽으로랑 바깥쪽으로 같이 할 거예요. 예, 안쪽으로도 되고 바깥쪽으로도 되고, 그래서 서로 겹치게. 예,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옵셋, 아까 제가 1이었나? 1, 잠시만요. 1로 하고 보스 사이드 해주면 이제 요렇게 되죠. 요렇게 했는데 좀 얇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두껍게 할게요. 그래서 옵셋 디스턴스를 1이 아니라 1.5. 그 다음에 보스 사이드 하고, 예, 요렇게. 그 다음에 또 하고, 예, 보스 사이드 클릭해주고 요렇게 클릭.
자, 얘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네, 얘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얘는 어차피 여기 그 조명 기구 들어가는 쪽이라서, 네,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더니 대략 지금 요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하고 얘하고 지금 보시면 얘하고 외곽 라인들끼리만 트림을 해주면 될 거예요. 얘하고죠. 그래서 트림 해주고 요거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자, 요렇게. 네, 잘라주고요. 요렇게 다 잘라주면, 드디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조인 바로 해주고요. 자, 요거. 네, 요렇게, 요것만 이용을 하면 되겠죠? 네. 네, 이게 뭘까요? 이건 이런 조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DNA요? 아. 네. 자. 자, 여기서 이제 익스트루드 명령 줄 건데요. 익스트루드. 나의 버튼들이 다 어디 갔지? 갑자기 버튼들이 지금 사라졌네요. 자,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올려주면 네, 이런 형태가 됐고요. 지금 네, 사이즈를 보니까 좀더 커야 되네요. 그러면 스케일 1D. 저 이거 쓰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디지트의 그 한기준님 영상 보면서 이 스케일 1D가 아주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길이 늘리는 데는 아주 좋더라고요. 그쵸, 모니터 어디로 간거 같은데?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에이, 모르겠다. 여기 있다. 헐.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아까 지금 이 모양은 있으니까, 아까 봤던, 제가 이미지 보고 하는 이미지에서 봤던 거, 그거를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가리려면, 네, hide object. 이걸 클릭을 해주고, 옆면에서, 라이트 뷰에서, 지금, 아이고, 다시. 쇼 해주고, 요게 센터 라인이니까, 자,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릴게요. 클릭하고 위로 그리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가운데 같은 부분을 한번더 찍어주고요. 여기다 클릭. 네, 해주면 이제 센터 라인이거든요. 요 센터 라인하고, 다시, 하이드. 자, 그림인데, 아무래도, 원점으로 가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원점으로 보냅니다. 아무래도 원점에서 그리는 게 편하죠. 편한 거기보단 효율적이죠. 예, 라인들을 그리면,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거 켜고 그리다 보면, 라인이 평면에 생기기 때문에, 예, 이런 데다 놓고 원점에 놓고 그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림 평론가님은 헐 나가셨네요. 자, 여기서
아까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일단 그리고 옵셋 높이가 200 넘어가면 출력이 안 되니까 200까지 일단 상한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아까 보니까 모양이 조명이 일단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자 우스 끄고 알트 제가 지금 잠깐 알트를 누르면 스냅이 안 걸리니까요 스냅을 빼고 자 여기 클릭 자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스냅 다시 걸 스냅 알트 이제 누른 거 떼고 그래서 클릭 해주면 네 이렇게 됐거든요 네요 라인대로 이 부분을 날려버릴 거예요 자 날릴 건데 지금 제대로 안 그려졌네요 라인이 그래서 라인을 잠깐 수정을 좀 하는데 점만 클릭해서 부부로 자 여기 끝에다가 딱 놓으면 원래는 여기 끝에다 놓으면 딱이 부분부터 잘려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그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맞추면 그게 왜냐면 그 트림 잘안 되고 할때 보면 그 톨러런스 수치 범위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겹쳐놨을 때안 잘리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모델링을 해보다 보면. 특히 이제 라이노 같은 경우 잘 되는데, 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썼던 맥스는 이런 경우에 거의 오류를 내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점을 꼭 여기다 맞추진 않아요. 우리가 진짜 정밀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살짝, 아, 네, 스냅이 켜져 있어서 그런데, 요걸 살짝 이렇게 옆으로 좀 빼요. 잠깐만, 라인이. 지금 확대하니까 라인이 자꾸 지워지는데요. 다시 볼게요. 여기 이 라인 제가 요걸로 라인의 상태를 요걸로 바꿀 건데 여기서 얘가 살짝 조금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예,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 예, 분명하게 얘를 나눠서 자르거든요. 네, 요렇게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아까 걔가 보면 또 안쪽 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쪽 라인은 네, 여기서 라인을 클릭. 제 생각에 이렇게 몇번휙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곡선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꼭 이거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자, 다시 라인을 좀 정리하려면 여기서 포인트를 켜주고, 지금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네, 요렇게. 이런 정도. 근데 아마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그닥 예, 좋진 않겠죠? 이렇게 잘리는 게 이렇게 안쪽으로 파지면 어차피 등 안쪽을 그렇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많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쪽 안쪽에 너무 에너지를 쏟는 건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자, 보세요. 자,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라인을, 여기 끝에 점하고, 여기 끝에 점을 클릭해서, 있고, 웰드. 아, 웰드래. 조인. 웰드는 맥스죠. 자, 여기서 조인 해주고,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여기 겹쳐요. 자, 겹치고, 자, 긴장되는 순간이죠.
불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될것 같은데 얘하고 얘하고 이제 교차점을 찾는 거죠. 요거죠. 인터섹션. 그러면 여기 싹 교차됐던 이 부분이 남겠죠? 잠깐만, 잘못했다. 순서대로 얘,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얘, 엔터. 네, 요 형태가 나왔네요. 긴장 되죠? 불린. 아, 긴장. 왜 이런 거 하면서 긴장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자,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자,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이제 불 어차피 안될걸 저는 아는데. 자, 여기서 클릭하고, 자, 여기 클릭한 다음에 똑같이 폴라 어레이를 하면 이제 이 형태가 나오겠죠. 아까 이제 했던 거니까. 좀 비슷한가요? 아까 거랑 우리. 이거 어딨지? 근데 얘는 이렇게 날렵하게, 이거 시뮬레이션 같아요. 그죠? 이거 실제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맵핑을 한것 같은데. 이거 시뮬레이션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이거 허니콤 같은 그런 재질로 해놓고 깎은 건가? 근데 그렇게 했다고 쳐도 여기 지금 이게 맵핑할 때 나타나는 패턴 아닌가요? 저 혼자 막 웃고 혼자 대답하고 아무도 대답 안 해. 아, 그래서 아빠님한테 같이 방송하자 그랬더니 안 한다고 막 계속. 언제까지 혼자를 해야 되는지. 자, 다시 컨트롤 Z로 돌아, 아, 다시 컨트롤 Y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불린까지 한번 해보죠.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라이노가 그래도 불린을 생각보다 잘해주거든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스나 뭐 스케치업 이런 거 쓰다가 라이노 썼을 때 되게 좋았던 건 불린이거든요. 불린이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이게 믿고 이거 멈추진 않겠지? 설마? 자, 불린 페일 나왔죠? 네. 이건 또 좀 되게 그렇죠. 사실 이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일단 다시 한번 모양을 보여드리면 얘가 모양도 불린이 그냥 됐다고 해도 사실 예쁘진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빼져나와서 아마 이게 프린팅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기계가 아마 막 들쭉날쭉 하겠죠. 자, 요렇게 겹쳐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예,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잘라내고 여기도 요렇게 기준으로 잘라내고 그걸 돌려서 요 부분은 이제 다 만나는 점일 테니까, 네, 조인을 하는 방향을 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요, 여기서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클릭을 하세요. 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프로젝터를 켜시고, 프로젝터는 이제 아시죠? 이게 평면에 생기죠? 프로젝터를 켜고,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클릭을 하시면 라인 하나가 그려져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스케일을 쭉 늘려주시면 늘어나는데, 이때 쉬프트 키 누르면 이제 길어지죠. 예, 라인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지고, 네, 그다음에 클릭. 네, 그다음에 미러 버튼 눌러서 클릭해서 반절 또 클릭.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라인을 큰게 그린 건데. 자, 얘를 기준으로 트림 할 거예요. 얘를 다 선택하고, 여기 보면 트림 버튼 누르고, 이제 트림이 이게 면도 되는, 아, 이게 정말 나는 라이노가 너무 좋은데, 맥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자, 이렇게 자르고, 네, 이렇게 자르고. 네, 이렇게 잘라주죠. 네,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싹 잘렸고요.
이 상태에서 옆에 보시면 얘가 다 이렇게 당연히 구멍이 났겠죠. 트림으로 여기를 싹 레이저 커팅한 것처럼 예, 잘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는 어제 방송인가 봐요. 채팅창엔 내용이 어제 같은데? 어제 내용인데? 내 자꾸 이런 그뭐 네. 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잘라냈으니까 이것만 이제 돌리면 돼요. 자, 돌리면 자, 봅시다. 네, 요거 클릭하고 어레이 또 폴라 어레이 클릭하고 네, 여기 클릭하고 엔터 두 번, 엔세번 해주면 네, 이런 형태가 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얘를 네, 조인 버튼 해주면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형태가 나왔죠. 자, 이 부분 정리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네, 여기서 다시 이제 보여주고 요거 있죠? 네, 요거에 맞춰서 요거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요거랑 요거 선택하고 네, 요렇게 아, 이거 한 번에 해요. 아까 보니까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노는 그래도 진짜 웬만하면 해주는 것 같아. 진짜 고마워요. 네, 요렇게. 요 뾰족뾰족한 거 이쁘네요. 출력이 안 되니까 문제지. 잘안 되죠, 이런 거는. 출력이. 그래도 뭐,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진 않죠. 어쨌든. 이거 그대로 써도 되겠는데? 그죠? 이걸 그대로 써도 되겠다. 그냥, 요렇게 걸리겠는데, 요렇게? 네네. 일부러 안 다친 상태로 한 거예요. 다쳐봐야 어차피 그 부분을 나중에 이거 분리나면 그 안쪽에 있는 면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닫고 하는 게더 낫죠. 예.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아주 4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내용이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자, 끝난 건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좀 빨리 하느라고 복사를 안 해놓고 했는데,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얘를 한번 복사를 이렇게 해놓고요. 요번에 이거는 제대로 한번 출력을 하면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요거. 그 다음에, 플라워레이 할게요. 자, 여기서. 아, 제가 그래스호퍼를 진짜 조금만 더 잘하면 이 되게 재밌는 형태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쉽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조인 눌러주고.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됐고요. 얘를 갖고, 둘이서 한번 해보죠. 뭐. 재밌게. 자, 익스플로드를 할 거예요. 익스플로드를 하고요. 익스플로드를 하고, 자, 요 부분, 요 서페이스. 이, 왜요? 재밌을 거예요. 키님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목소리도 좋고. 자, 여기다 놓고, 센터점을 항상,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 어제는 방송이, 이게 뭐지? 아, 이게 지금 다, 아, 이게 다 익스플로드 됐구나. 네.
아,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선택해야죠. 네, 요렇게 움직여주고. 자, 얘만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아까 그 테스트 해본 결과, 얘는 그냥 폴라 어레이 해서 서페이스 옵셋 주니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근데 지금 이제 형태를 바꿨기 때문에 얘가 또 될지는 모르겠어요. 얘를 하고, 자, 조인하고, 자, 조인까지 됐죠. 한번 했는데, 이제, 서페이스, 옵셋 서페이스. 옵셋 서페이스라고, 바깥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쪽으로 하면, 오류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안쪽에서는 이제 만나는 점을 다, 뭐, 스플릿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지, 안쪽으로 했을 때 오류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하시는 게좀 유리하더라고요. 옵셋은. 이렇게 클릭하면 안쪽, 바깥쪽 바뀌죠. 바깥쪽으로, 아까 해보니까 2는, 2mm는 좀 약한 것 같아서 3으로, 이번엔 3. 엔터. 자, 또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또 엔터. 네, 잠깐만요. 아, 저희요? 저희는 뭐 하는 데냐면요. 저희, 예, 그, 디자인 회사예요. 디자인도 하고, 네, 설계도 하고, 인테리어 설계, 뭐, 또 하고요. 아, 그냥 면을 클릭하시면 돼요. 바뀌는 건. 면을 클릭하시면 앞뒤가 바뀌어요. 여기 지금, 이게 그 노멀 방향이라고 하나요? 왜 지금 그아 이게 저희 그 이거 뭐 제가 요즘 저희 카페보다 많이 들어가는 카페예요. 이 카페에서 여기 카페 매니저님 계신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 튜토리얼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안 되니까 다른 카페 이제 가시라고. 정말 착하죠? 네. 여기 가셔서 보시면 이제 그 튜토리얼들이 있는데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 좀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지금 그 아키님 덕분에 요 면, 그러니까 앞면 뒷면이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3D 모델링에서 앞면 뒷면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현 공간에서 많이 보는 거는 많이 본다기보다는 우리는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이 겉표피지만 네. 그 안쪽 면이라는 건 사실 컴퓨터한테만 존재하는 면이잖아요. 그래서 없는 면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면을 두 개를 구분을 이렇게 해서 파란색하고 네, 흰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제 방향이 이제 뭐 옵셋 같은 거할 때, 저기 옵셋 같은 거할 때, 예, 얘가 이제 옵셋 들때 기본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예, 그 노멀 방향. 으로 해놓죠. 근데 여기를 면을 클릭하면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클릭하면 안쪽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고 네 나왔네 벌써. 그러니까 그게 그 플립 면을 뒤집는 거거든요. 다른 명령어도 다 플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네. 노말 방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맞나? 맞나요? 아키님? 그러니까 면에 예, 그 Z 방향을 뒤집어 주는 거. 예. 그 방향으로. 네. 이제 저도 이제 뭐 경험으로 배운 그 3D 툴이지만 그뭐 원리 같은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X, Y, Z라는 그세 가지 3차원을 갖고 하는 게 3D잖아요. 3D 멘전, 맞죠? 근데, 그, XY라고 생각만 하시면은, 전체 공간 안에서의 XY만 생각하시잖아요. XY, Z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면이 가지는, 그, 이 면. 이 면이 가지는 것도, 얘가, 이렇게 평면으로 보면, X하고 Y가 있고, 이 면이, 바깥으로 이렇게 입체가 될수 있도록 향하는 이것도 이제 Z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맥스나 이런 데서는 로컬, 그니까, 전체 월드 XYZ가 있고, 로컬 XYZ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멀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이 면에 그 Z축,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Z라는 의미는 그 함축적인 게좀 있는 것 같아요. 3D 툴에서는 Z라는 건그 입체가 될 때에 그 어쨌든 생기는 값이잖아요. X하고 Y만 있으면 평면 이런 면인데, 근데 Z가 생김으로 인해서 면이 되기 때문에 그 Z가 가지는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XYZ 그 개념을 이 공간 안에서의 XYZ도 있지만 이면 자체에도 그 Z값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면에서 돌출되는 방향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파란색 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네, 보이는 부분이고, 플러스 방향으로 향할 때는 이게 이제 그 바깥쪽인 거죠. 네, 뭐 그렇게 어디서 책을 본 것도 아니고요. 한 십몇 년간을 3D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먹고 살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뭐 질문하실 거나 또 있으신가요? 이거 형태는 괜찮은데? 아까 한 거보다? 그쵸? 아니, 아, 맞다. 우리 출력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 좀 그래. 아, 저희 났어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 조명 사진.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 생각보다 너무 얇아서 저희는 이거 이런 패턴이 막그왜 천장에 막그 보일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네 3D 프린터 FDM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뭐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물론 있고 뭐 기계가 좋으면 뭐잘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뭐 설정을 잘하면 잘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뭐 말은 많은데 어쨌든 그 모든 게다 시간 투자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잘 나오려면 천천히 돌려서 뭐 설정 값도 잘 하고 하면 좋은데 이거 지금 하나 출력하는데 사실 저희가 3시간 좀 넘게 했어요. 뭐한 2시간쯤 될 때부터 자꾸 이제 아빠님이 배에 감싸는 뭐야 그 스티로폼 같다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아무튼 네, 저거보다 요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아, 진짜 뽑아보면. 그래도 이제, 우리,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3D 프린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서, 네, 3시간이라고 해도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 짧다고 하시는 거 보면, 네, 서포트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문제는 조금 빨랐나 봐요. 그래서 빨라서 여기서 좀 뭉쳐서 얘들이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아무래도 그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제 온도가 이제 이게 머무는 어떤 시간에 의해서, 아, 얇은 거는요. 지금 이게 좀 보이는 것과, 예, 모델링에서 보는 것과, 예, 실제로 출력된 것이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이거거든요. 이걸 보니까 좀 비슷하긴 하다. 그쵸? 이거 보니까 맞나요? 그래도 좀 얇아 보이죠? 지금 비교해 보시면 얘가 좀 얇아 보이는 느낌이 좀 나나요? 뭐. 이게 좀전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얘를 한번 그러면 슬라이스에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슬라이스에 넣어보면 조금 이해를 하시기 편한데 어휴 이거는 30시간 걸린다고 나오는데 자 보시면 얘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단면이 이렇게 되는데,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런 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3D 프린터의 노즐, 그러니까 글루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노즐이 지나가는 경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직각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노즐 자체가 이렇게 좀 두껍기가 뭐라 그러지? 노즐 자체가 0.8 노즐, 저희가 쓰는 게0.8 노즐인데 0.8, 뭐0.4 이래도 요 알값이, 네, 그 0.8이 나오는 거죠. 반지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선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모서리가 어느 정도 얘처럼 다 표현되는 게 아니라 모서리가 다 깎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얇아 보이는 느낌이 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키슬라이서가 만드는 이 경로는 오브젝트의 이 바깥쪽, 그니까 여기를 잘랐을 때이 바깥쪽 라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부피를 계산해서 안쪽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얇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설명이 좀잘안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기본적으로 필렛이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필렛을 안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죠.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네. 요게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돌때 지금 얘는 면이 넓으니까 정확하게 돌아요. 돌다가 점점점 얇아지다 보니까 여기선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은 자리 거의 같은 자리에서 살짝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녹이는 거죠. 녹았는데 여기서 요렇게 이게 노즐이 여기 갈때 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뭉쳐가지고 뭐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끌고 다닌 거라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살짝 끌고 가니까 이게 이렇게 뭉개지는 거예요. 특히나 얘도 뭐 이건 이제 뭐 경험적인 저의 판단이니까. 네.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는 머무는 시간이 여기 한번 돌리고 여기 한번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이 위치에서 200, 한 20도가 되는 노즐이 여기 있다가 되게 시간이 오래 머무르는 거거든요. 되게 좁은 공간에. 왜냐면 부피로 봐도 플라스틱이 되게 얇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오래 머무르면 여기가 녹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그래도 좀 넓어서 그래도 괜찮았는데 조금씩 올라가면서 한계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너무 오래 머무른다거나 뭐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뭉치고 뭐 그런데 원인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다양하니까 지금 보면 2층에서 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됐다는 거는 뭔가 아니면 이 모델링 자체에서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스를 지금 얘를 꼭 끄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아까도 아빠님이랑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좀 비싼 기계를 만들어서 파는 데는 그 슬라이스 프로그램까지도 개발을 해서 파는 거예요. 네, 요거 말고 요거는 슬라이스가 오래 걸리니까 네, 그래서 슬라이스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파는 그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오픈소스 슬라이스보다는 좀더 오류를 좀 잡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네들 그 제품에 딱그 맞는 그런 또 필라멘트를 또 쓰기 때문에 네, STL 파일로 지금 변환을 했는데 잠깐만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공간에서 이게 너무 크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살짝 여기서 그냥 줄일게요. 여기서 150으로 그냥 줄일게요. 살짝 슬라이스에서 잠깐 줄이고 슬라이스 버튼 뭐 그냥 열린 김에 한번 설명을 할까요? 여기 스타일에서 지금 레이어 두께 0.3으로 할 건데 층간의 두께 0.3이고요. 네, 요거는, 네, 우리 그 나오는 노즐, 그니까, 뭐, 샤프심인지, 그림을 그릴 때 샤프심으로 그릴지, 아니면 이제, 사비연필로 그릴지, 그런 거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노즐에서 나오는, 예, 뿌려지는 그 필라멘트의 두께, 그 다음에 이제, 얼만큼 외곽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내부로 이렇게 더 돌릴지, 그러니까 양파 껍질 같은 거죠? 예, 껍데기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또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인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내부, 그래서 내부가 비워질지 채워질지
네, 이건 거의 의미가 없는 게, 이런 얇은 거는 안에가 이렇게 네번 돌리고 나면 안에는 거의 뭐빈 공간이 없어요. 이거는 뭐큰 의미가 없는데, 뭐지? 뭐 이렇게 실린더 같은 거, 큰그 파이프 같은 거, 뭐, 같은 경우는 안에가 비겠죠. 서포트 이제 70도 각도보다 더 경사가 심한 부분에서 서포터를 만들어라 뭐 이런 뜻이고 지금 서포터의 거칠기 이러 여기까지 가면 서포터가 엄청 밀도가 높고 복잡해지죠. 그런 거 요거는 이제 머티리얼 저희 쓰는 그 필라멘트의 직경 요게 되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수치인데 이거에 의해서 퀄리티가 많이 좌우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구가 아직 덜 돼서 팬 스피드죠 이거는 팬, 그러니까 노즐에서 얘가 필라멘트가 나오면 이제 그걸 빨리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플로어 되는 양, 그러니까 나오는 압출 양이죠 양 같은 거. 뭐 이런 거 조절하는 세팅하는 것도 있고 노즐의 온도 ABS냐 PLN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요건 이제 스피드, 네, 스피드 관련된 거. 이게 보면 밀리미터에 세크니까 초당 4mm, 그러니까 4cm 간다는 거죠. 맞나? 엄청 빠른 거죠, 이 정도면.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기계의 배드판이 얼마나 되는지 요 그 러프니스가 배드 거칠기거든요. 이게 배드가 판이 우리가 뭐 설계하면 판할 것 같지만 저그 지점에서 0.2mm 정도 이거 오차를 둔다는 거는 뭐냐면 배드가 평평하지 않고 한 0. 0.2mm 정도는 높낮이의 차이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이걸 주시면 뭐가 좋으냐면 바닥에 많이 뿌려요. 예, 바닥에 많이 뿌려서 좀더 바닥에 밀착도를 높여주죠. 예, 근데 너무 많이 뿌리면 노즐이 뭐 막히거나 뭐 그런 뭐 문제도 많습니다. 아무튼 뭐 대충 슬라이스 오랜만에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렸고요. 요거 여기서 높이를 낮추면 스케일이 그냥 작아지죠. 키슬라이스에서는. 이제 뭐 90, 150으로 하니까 90%가 나왔는데. 이제 간혹 이제 요거 돌리는 거. 요거는 모델링이 돌아가요. 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슬라이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CPU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산해서 자릅니다. 쭉 잘라주죠. 지금 이 모델링 같은 경우는 바닥에 붙는 이 지점이 너무 작아서 사실 아마 이대로는 출력 안될 거예요. 여기 다 잘라야 될 거예요. 이만큼을 모델링에서 라이노에서 이만큼을 어느 정도 잘라가지고 가지고 와야 바닥하고 붙어서 쭉 올라가겠죠. 이게 너무 얇으니까 이게 지금 모르겠어. 이거 될까? 아빠님 이거 될까요?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게 된다니까? 이거 안 되겠죠? 네,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여기 올라가다가, 이거 지금 이게, 그 예전, 이게 베타 버전, 키슬라이서 베타 버전인데, 최신 버전 중에 아직은 정식 버전 아닌데. 아, 오픈메쉬였다면 슬라이스 할때 문제가 생기나요? 오픈메쉬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솔리드가 아닌 거 말씀하시는 거죠. 면이 터진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아, 솔리드 개념 매우 중요한데요. 그냥 면, 그러니까 메쉬 중에 얘가 뭐 라이노에서 뭐 이렇게, 네. 라이노에서 요면 하나 터진 거 있죠? 이런 거. 익스플로드 돼서 요면 하나 터진 거. 이런 거는 큰 문제 안될 거예요. 그 오류는 있는데 큰 문제는 안 되고 그냥 올라가거든요. 예, 오류 나요. 오류 나는데, 어쨌든, 되긴 해요. 라인을 만들긴 해요.
그런데 면이 꼬이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 어떤 분이 이제 저 이제 아는 분이 그 모델링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그 있나 지금 여기에? 잠깐만요. 맥스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웠나 그거? 잠깐만요. 네, 맞아요. 꼬여요. 네, 꼬여요. 이게 지금 파란색이랑 노란색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이 색깔이. 그러니까 아까 서포터에서 보면 스타일이나 버트리얼인가? 여기서 보면 프라임 이렇게 처음에 내뱉는 거랑 이게 섞은 빨아들이는 거고 이게 뭐 닦는 건가 그렇거든요. 저도 이게 설명만 듣고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노즐이 요렇게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여기 이동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낫겠다. 자, 보세요. 여기 가면은 얘가 안쪽에서 요렇게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또 바깥에서 요렇게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거 아니에요? 갈때 여기서 여기 갈때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노즐 그러니까 대충 노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서 글루건 아시니까 글루건에서 글루가 가만 놔두면 거기서 흐르잖아요. 뭐 이렇게 질질질. 예. 그 흐르는 것들이 가만 보면 이런 것들 보면 여기 끈적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 남잖아요. 이게 많이 남은 거 보니까 어쨌든 요런 거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현상을 최대한 줄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만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얘가 4mm를 빨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얘가 4mm 미리 다니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시작할 때 얘를 다시 4mm 정도를 내뱉어 준다는 뜻이 있는데 제가 그 이제 뭐 노하우 있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 수치에 비해서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닌가? 반대인가? 그러니까 내뱉어 주는 게좀더 많아야 된다. 이게 좀 많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흘러내 나온 것들에 대한 보상값으로 뭐 준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값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한 바퀴 돌때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딱 끝나면 바로 그 위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좀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닦으면서 가요. 그러니까 뭐그 겹쳐진 부분에 이음매를 뭔가 조절해주는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좀뭐그이 키슬라이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 뭐라고 그럴까 오랜 동안 개발되어 오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얘가 뭐 경로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갔다가 다시 뭐그 부분을 한번더 싼다거나 그러니까 이어붙이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풀하고 그 종이하고 종이를 이어붙이려면 폰드 붙인 면이 이렇게 있듯이 그런 면들을 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음매에 대한 설정 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려면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잘 만지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죠. 이 스타일에서 요심 하이딩 뭐 이런 것들도 좀 만지셔야 되고 아무튼 뭐 그런데 네 잠시만요. 이 모델링이었어. 이거 지금 이제 어떤 분이 뭐 프린터를 해달라고 이게 또 맥스라니까 또 버튼을 헷갈리네. 어떻게 된 거지? 맞네. 잠시만요.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하겠다고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맥스에서 이 까만색은 이거 면 뒤집혔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그 플립 그거 있잖아요. 그거 뒤집혔다는 뜻이고
이분은 이제 모델링을 또 어떻게 하셨냐면, 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주면 이제 얘가 이렇게 덩어리들이 이렇게 됐는데, 아 이거 출력 안 돼. 이거 보세요.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이 덩어리가 다 낱개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은 그이 부분에서 경로가,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죠. 얘가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얘는 또 솔리드가 아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쪽이 이렇게 터져 있어요. 이렇게 터져 있고, 얘 같은 경우 면 뒤집혀 있고, 안과 밖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또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여기 또 여기 들어가 보면, 와, 진짜 대단하죠? 이것도 기술입니다, 이거. 여기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카메라를. 여기가 이게 또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것도 출력이 또안될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또 눈, 우리의 눈이, 네, 그냥 살짝 얹어져 있죠? 네, 이런 거. 네. 전 걱정이 이제 3D 프린터가 잘 나와도 아마 어떤 분들이 모델링을 이렇게 해오면, 모델 수정하는 거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일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또두 개가 겹쳐 있네, 이렇게. 정말. 네, 이거 보, 아,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건 모델링 다시 해야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어쨌든, 이 모델링 한번 넣어볼까요? 이 모델링? 슬라이스에. 뭐, 오늘 뭐. 자, 아, 또 맥스. 근데 이 또 욕하게 되는 게, 뭘것 같으세요? 뭘것 같으세요? 이거 익스폴트 할 거거든요? 익스폴트 하는데, 아, 정말. 아니, 있던 STL 파일을 없애버렸어. 그죠? 이, 오토데스크가 맥스를 이제 포기한 게 아닐까요? 이거, 뭐야, 이게. 그래서, 이걸 OBG로 바꿔서, 라이노에 가져갑니다. 아, 이건가? 이건가 아닌가? 야, 저번에 바꿔놓은 게 있어서. 자, 대충, 이렇게. 네, 뭐, 모델링이 별거 없어서 금방 가네요. 아, 또 헷갈린다, 이제. 이게 헷갈리네, 이제. 자, 여기서, 임포트. 바탕화면에. 네, 요거.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와, 여기서 이거를 STL로 바꿔야 돼. 자, 얘 뒤집힌 면이죠? 네, 여기서도 이렇게 파란 면 나오는 거 보면, 네. 아, 라이노 너무 좋아. 네,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스 한번 넣어볼게요. X 오픈에. 뭐라는 거지? 네, 뭐라고 문제가 있다고. 예, 네,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픽스를, 예, 네, 그니까 이게, 예, 네, 면이 뒤집혀 있고 뭐 문제 있을 거라고. 이거 픽스를 시킨다고 해도, 얘만 해주나? 자, 지금 이게 터졌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터지고 뭔가 문제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픽스 해준다고 해서 이제 뭐 믿고 그냥 슬라이스를 해보면 안 돼. 저는 라이노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진 타이밍이 뭐 넙스 형태에 대한 자연스러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매우 그 맥스 형맥 라이노가 좋았던 건 사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뭔가 내가 형태를 코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좀 많이 매우 좋아했 그 배우고 싶었던 예, 그때가 뭐 아니었나 싶었는데 지금 여기 좀 이상하죠? 여기 좀 이상하다고 보실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얘가 모델링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건 우리가 서로 알고 있었는데, 자, 밑에 볼게요. 밑에는 잘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모델링이 별 문제 없이. 네.
걱정은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올라오는 김에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선 하나씩 계속 올라오는 게 이게 서포터죠. 서포터 선 하나씩 올라오죠. 이게 하나만 이제 어떻게 하다가지고 무너지면 이 위에가 생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서포터가 어쨌든 이렇게 오면 이제 네, 서포터 보시면 이쯤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 조금씩 더 많이 서포터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여기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죠. 여기까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자, 눈 보셨어요? 여기 눈. 네, 요렇게 그냥 옆에다가 찍찍 묻히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 메스를 메쉬로 이렇게 보는 것과 얘는 이제 선으로 이거를 다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도 별 문제 없었는데 자, 여기까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뭐라고는 했지만 여기 지금 모델링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요거 얘가 그 아까 모델링에서 보면 그냥 겹쳐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솔리드하게 뭐 덩어리를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해서 뭐 뚫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이런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슬라이스에서 저 정도는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안쪽 영역으로 가진 않았잖아요. 얘가 파고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게안 진짜로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갔을 땐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살짝 겹쳤는데 그 겹친 면이 이 경로랑 겹쳤으니까 그냥 이렇게 덮고 가는 거죠. 가긴 하는데 자 지금 여기 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이상하죠. 여기 예 여기가 지금 터진 면인데 여기 지금 원래 이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얘가 형태를 보면 여기로 이렇게 나가서 경로를 형성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이 파란색이 지금 여기 겹쳐가지고 가는 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안 되고. 보시면 여기 귀 끝에 이 부분이 요 두께처럼 외곽 두께니까 여기 이렇게 같이 경로를 가야 되는데 여기가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지금 막 엉뚱하게 이렇게 되고 여기 조금씩 튀어나오는데 저게 점점 있다가 없다가 여기 있다가 또 없죠? 예, 또 있다가 조금씩 넓어지는데 귀 안쪽 부분만 좀 만드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프로그램적으로 만들어서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여기 이런 거 보시면 경로 다 엉킨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뭐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뭐 거의 이거는 이제 못 쓰는 형태인 거죠,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솔리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올라가죠. 그 뭔가 룰이 있긴 있어요. 룰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네, 그걸 뭐 이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도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이건 분명히 이제 똑 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모델링이 연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네, 대충 이해되셨나요? 조금 깊게 한번 봤네요, 진짜 요거를 질문을 잘 해주셔서. 네, 그래서 솔리드이어야 네, 문제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서포터 뭐 슬라이스를 한번 했는데 뭐큰 문제 없어 보인다 그러면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들이 분명히 저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잘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오늘 그래도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고 그랬나요? 목소리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특별히 더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아, 앞전에 했던 방송이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좀 올리고 있는데요. 뭐, 아직 방송을, 네, 감사합니다. 준비를 이렇게 좀 해서 하는데, 저희가 방송 장비가 좀안 좋아요.
뭐 이렇게 마이크 녹음 같은 거 지금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데 뭐 인코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경험이 좀 없어서 인코딩하고 이러면 막 소리가 막 잡음이 심하고 좀잘 녹화가 안된 것들도 좀 있고 뭐 그래서 좀잘된 것만 일단 좀 위주로 올리고 있어서 네 저희가 지금 했던 것들 뭐 모든 걸다 보실 수는 없는데 네 유튜브에서 엉클벅스로 검색하시면 일단 네 지금까지 했던 것네 올려놓은 건다 보실 수 있어요. 다음 팟에서 했더니 다음 팟에다가 올려놨더니 라이브 방송 아네네네 그러네 맞네. 한번 오셔서 봐주세요. 사운드님 그 저희가 그 방송 하여튼 뭐좀더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방송하고 아 라이노를 일단은 좀 위주로 계속 했는데 제가 이제 조만간에 그 조만간에 좀 스케치업을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스케치업 뭐 어떠세요? 혹시 스케치업 관심 있으신가? 네, 한번 좀 다른 데도 공지를 해보고 뭐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스케치업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좀 다른 프로그램을 또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스케치업이 좀 처음 접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쉽진 않나? 근데 어쨌든 형태를 좀잘막 예쁘게 만들고 하려면 사실 라이노를 하는 게 맞죠. 그쵸, 카티아를 많이 쓰죠. 라이노는 좀 카티아와는 좀그 컨셉이 좀 다른 거라고. 네. 아, 맞다. 123D. 123D. 네, 123D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잘하진 못하는데, 123D 저번에 해봤는데, 예, 123D 한번 해볼게요. 123D, 그쵸. 123D를 하는 게 낫겠다. 123D를 한번, 그럼 한번. 그건 이제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못한다고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마세요. 아, 지난번에 했더니, 필렛 주는 게 엄청 잘 좋더라고요. 필렛. 막 필렛을 이런 데다막 해주는데도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필렛이 정말 잘 돼요. 그게 놀랍도록 잘 되는데 문제는 기본 동작 움직이는 거랑 이런 게 되게 불편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아, 히스토리가 돼요? 123D가? 신기하다. 근데 맥스는 네 제가 보니까 3D 프린터 쪽으로는 맥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맥스보다 아 요즘엔 제가 진짜 감동한 프로그램은 지브러시 지난번에 한번 네 제가 이거 했었나? 지브러시가 최고입니다 이게. 정말 라이노는 아이고 왜 이게 안 늘어나지? 이거 화면 어떻게 늘려? 그냥 하시면 돼요. 확대하고 하셔도 돼요. 네. 아, 채팅 보시려고? 아, 제가 채팅을 좀 보려고. 이게 지브러시가 123D 아니고 퓨전 360. 그쵸, 360은 1년인가 무료죠? 그런데 그것도 1년 이상 쓰면 유료 아닌가? 근데 어쨌든 뭐 1년 쓰면 뭐 거의 대부분 컴퓨터 한번 포맷쯤 하니까 그러면 계속 연장하는 거죠. 아닌가? 네, 이것도 갑자기 지브러시. 이 지브러시가 정말 좋아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네, 아이고.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거 메쉬를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건데. 아, 나 이거 또 이거 감춰놨네.
이게 지금 그 제가 이 튜토리얼 보니까 이번에 나온 그 지브러시는 저기가 되더라고요. 맥스가 할수 있는 모든 폴리곤들 그런 다루는 기능들을 거의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매우 훌륭한 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주면.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한번, 저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관심이 있으시면, 네, 관심 있으시면, 이거 가지고도 캐릭터랑, 제가 가끔 그거 하잖아요. 지금 요즘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개강을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임금님들 만드는 과정,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아, 뭔가 좀 엣지 있게 하고 싶은데 잘안 된다. 이게 되게 좋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근데 조금 배우다 보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3D 모델링을 한다는 느낌이 좀덜 들고요. 뭔가 차력으로 뭔가를 빚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걸 하고 있으면 순수 미술을, 저는 이제 디자인 전공인데, 순수 미술에 대한 어떤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고, 뭐 조소도 해보고, 내가 차력으로 빚어서 뭐,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얘가 채워준다고나 할까요? 디지털로? 차력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조금 버전 업되면서 아직 버그가 좀 있긴 한데. 네, 이거 프린팅 되게 잘 돼요. 이게 진짜 프린팅이 잘 돼요. 이게 메쉬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이게 메쉬가 뚫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한테 그 3D 프린팅 의뢰하신 분들이 라인으로 작업했는데, 뭐라 그러지? 면이 다 꼬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학생들이셔서 그랬는지 면 꼬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솔리드 개념이 좀 부족하신데, 아까 오픈 메쉬라고 하셨던 부분 말고도 막 메쉬가 아예 메쉬를 뚫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이거 지브러시가 되게 또 좋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메쉬들을 그 겉에 표면만 읽어가지고 이런 지금 보이는 그 메쉬로 변형을 해주거나 뭐 그렇게 하죠. 어우, 되게 못생겼다. 나좀 잘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한번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유튜브에 가보면 이거 참고 영상들이 참 많은데, 아우, 보면 정말 하고 싶어요, 이거. 네, 이거 정말 재밌어요. 힐링 받는 느낌이랄까? 네,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뭐 오늘 더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시간이 좀꽤 됐네요, 이제. 질문 없으시면 그럼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못생긴 얘는 좀 치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거는 출력을 해서 한번 다음 주좀뭐 보여드릴게요. 네, 2시간씩 하면 좋은데 매주 하는 게 힘들어. 콘텐츠가 생각보다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